느낌이 듬뿍 있네요. 이 소년 같은 친구가 네. 굉장히 그런 뭐 악에 치받쳐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아예 그렇게 가볼까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.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정적인 걸 원하셨는데 근데 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델 포스가 날 정도로 네. 이렇게 비율이 좋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모습에 제가 한번 그 화면에 빠져든 적이 있어요. 멋있게 한번 서보세요. 어머, 서 있어도! 와. 이거 무슨 언제 찍힌 건가요?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. 선배님이 좀 이제 타격이 오는 거죠. 뭐 몸이 다치는 건 괜찮은데 네. 이제 액션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치니까 이 마음에 상처받은 거 치유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상남자인데 이렇게 예민하세요. 얘가 이렇게까지 나를 세게 때렸었어? 너 정말 이러냐? 이러면서. 근데 휴대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회의하고 계신 건가요? 근데 이 촬영 끝나고 이 근처에 식당 어디 맛있는 데 어디 있나 이런 거 맛집 검색하고 있는 거. 롱패딩 어디서 샀어요? 뭐 이런 거.